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먹는 거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먹는 거. 건강은 먹는 거가 아니죠. 건강은 뭐예요? 건강은 생명이야. 그렇죠. 우린 자꾸 건강, 그러면 먹는 것이 건강이다. 라고 자꾸, 먹는 거에, 먹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정말,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 생명입니다. 먹는 거는, 기본 여건, 생명을 보조해주는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왜 건강식이 채식을 위주로 한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식은 채식을 해야 된다. 그게 건강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채식을 안 하면 건강할 수 없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희한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이 기린이, 나뭇잎 사기만 먹고 사는 기린이 뼈를 먹어요. 네. 어떻게 저 기린이 뼈를 먹는가? 아마 이 기린도 자기가 왜 뼈가 먹고 싶은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뼈를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저 기린을 마취시켰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 피 속에, 혈액 속에, 이뼈 속에 풍부히 있는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이 기린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기린이 내가 요새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들어봤더니 뼈 속에 인도 많고 칼슘도 많다더라. 그럼 내가 먹어야지. 이래서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린은 지금 자기가 뼈가, 이상하게 뼈를 보니까 뭐예요? 땡겨. 그 땡긴다는 게 뭐냐? 왜 땡기는지 기린도 몰라.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이상해졌다. 왜 오늘 저렇게 뼈가 땡길까? 그래서 뼈를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데. 그러다가 또 다음날 먹고. 그래가지고 한 3일 먹고 나니까 뭐예요? 안 먹고 싶어. 안 땡겨. 왜안 땡겨요? 네, 충분히 충족이 됐으니까. 뼈 이제 보기도 싫어. 그참 이상하다. 기린은 몰라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T세포 속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의 자연 치유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난 몰라. 누구만 아는 사실이에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 아는 사실. 네. 이것도 기린 몰라요. 왜 먹는지 뼈를. 누구만 아는 사실이요?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의사들도 몰랐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야, 이렇게, 이 길이 있니,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거. 의사들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기린이 뼈를 딱 보는 순간 땡길까요? 그 땡기게 해 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린 자기가 자기를 땡기게 할 도리는 없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사람도 땡겨, 안 땡겨?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땡기지? 그렇죠? 내가 이거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땡기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건 왜 땡길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땡기는데, 그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땡겨.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나 이런 기린 같은 동물들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예상하시고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뇌 세포 안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땡기게 하는 물질 이름이 뭐냐 하면 NPY라는 물질입니다. NPY. 이걸 그냥 영어로 명칭을 이제 다 쓰면 뉴로펩타이드, 아주 어렵죠. 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에요.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내 세포 안에 다 미리 준비해 놨어.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추측하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산성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공기 오염. 산성비가 한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미세먼지 뭐 이래 쌓는다고 산성비는 뭐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산성비는 심각한 문제죠. 산성비가 자꾸 내리니까 그 빗물이 산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산성 빗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 이게 다 인칼슘들이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자꾸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토양 속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기린이 먹는 잎사귀 속에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칼슘 성분이 기린 몸에 부족해. 그럼 이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뭐예요? 인칼슘을 섭취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탁 보내가지고 이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착 켜줘. 켜주면 기린이 뼈를 보는 순간, 내가 왜 뼈가 땡기지?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인 성분이 어떠니, 칼슘 성분이 어떠니, 뭐 인 칼슘 성분은 뼈에 많으니, 이런 기린처럼 아무런 지식이 뭐예요?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기린이 필요하다면 기린이 전혀 먹지 않았던 뼈도 땡기게 해서 먹여서 기린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무뚝뚝해요. 예. 예. 이런 하나님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확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 존재가 아니야. 영어로 하면 religious, 종교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현실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면 기린이 뼈를 먹을 리가 없죠. 내가 왜 뼈를 먹어? 그러고 뭐예요? 나중에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뼈를 먹어요, 기린이? 네. 기린 혼자서는 뼈 먹을 리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거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 특집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 얘기야. 원숭이들도 주로 나뭇잎사귀, 과일을 먹고 사는데 이 침판지 원숭이들도요 주로 과일, 잎사귀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뭘 먹는지 아세요? 갑자기 다른 원숭이를 잡아먹어요. 네. 자기 가족 말고 다른 가족 있잖아. 그걸 습격해서 고기를 먹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예. 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자꾸 고기가 땡겨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는 절대 고기 안 먹어요. 그것처럼 이 원숭이들은 이 나뭇잎사귀 중에 이런 나뭇잎사귀를 먹한바라고 그래요. 먹한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이거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 똥 말 똥 먹어요. 근데 요 먹한바 잎사귀만 이 원숭이들이 먹었다 하면 자식들이 3미터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서 수철 만드는데 그 수철 찾으러 가서 찾으면 이렇게 수철 먹어요. 절대로 숯 안 먹어. 근데 뭐만 먹으면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동네로 내려가서 수철 씹어 먹어요. 네. 왜? 왜? 그 과학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거든. 응? 그럼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그 수철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 네. 수천 독소를 이렇게 흡착해서 제거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그 얘들이 한 달에 한 번 먹는, 혹은 두 달에 한 번 먹는 이 먹한바 나무 잎사귀 속에 독이 있는 몸이구나. 그래서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다고. 네. 사람들도 몰랐어. 원숭이들도 몰라. 그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원숭이들이 독을 흡착해서 제거해 주는 성질이 수체 있다는 거 원숭이들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원숭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수치 땡기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이 비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지어 뭐요? 원숭이들도, 기린들도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존재지. 왜요? 우린 자꾸 우리가 빌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런 것을 종교적 하나님이라 그래. 저는 종교적 하나님 딱 싫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기도 나는 빌어야 되는 하나님 싫어. 거부했어.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고 과학자로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볼 때, 이야,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뭐요? 없어. 실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유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관여하고 돌보아 주시고 있지. 우리가 안 빌어도 돌보아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원숭이들, 교회 가는 원숭이 봤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하나님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라, 마음속에.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의 최고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야, 참. 그래서 저는, 야, 웃기지 마라.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나 하나님 싫다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싫다는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싫으면 안 된다고. 무슨 하나님이 싫어야 돼? 종교적 하나님이 싫어야 돼. 그건 오케이.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까지 뭐요? 싫다 그러면 죽어야지, 가서. 죽어야지. 그거는 생명이 싫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에게는 생명으로 와 닿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6살, 7살, 8살 이때. 제가 7살 뭐쯤 됐을 때는, 그때가 1950년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참으로 먹을 거 없었습니다. 네. 군것질 할 거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군것질 했다 하면 뭐 콩볶아 먹었어. 콩. 그래서 콩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었는데 제가 이 콩을 보면서 이 자식들이 뭘 아는 것 같아. 이것들이 왜 이 콩이 책상 위에나 책상 서랍 속에나 내 호주머니 속에 있으면 절대로 요것들이 싹을 안 내.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뭐예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흙을 뭐예요? 파서 거기에 심어 놓으면, 아, 여기에 싹을 내. 그러니까 콩이 분명히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콩이 다 아는 것 같아. 그 참 이상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콩이 지능이 있을 것 같지는 뭐예요? 아는데 요것들이 분명히 안단 말이야? 여러분, 원숭이가 알아서 수쳐 먹어요? 아니에요. 그건 누가 이 원숭이가 수치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지능이지 원숭이의 지능은 아니다 말이야.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기린이의 지능으로 뼈를 먹는 게 뭐예요? 아니다 말입니다. 콩도 콩의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모든 지능의 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여기 봅시다. 왜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그런 희한한 말을 하느냐. 이제 여기 보면, 자, 이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잎사귀를 구성해주는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이 희한하게 작동을 합니다. 예. 여기서 갉아먹으면, 요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 애벌레가 자기를 갉아먹었을 때, 잎사귀를 갉아먹었을 때, 그 물질, 잎사귀를 소화시킬 수 없도록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을 받아서 짠! 하고 켜지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이 애벌레가 먹은 잎사귀 속에 소화 억제 물질이 있으니까 소화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애벌레가, 아구 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벌레가 배탈남. 그래서 아오베야 하다가 이게 잎사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고 땅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참 머리가 좋죠, 식물들이. 자, 이제 이거는 아마 상당히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아, 여기서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주위에 있는 잎사귀들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아주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 잎사귀들이, 아주 희한한 향기가 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의 향기가 누가 좋아하는 향기냐면 말벌들이, 야, 이 좋은 냄새가 난다 하고 찾아와 보니까 뭐예요? 누가 있어? 애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말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구나.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게 돼. 식물 잎사귀가 머리가 좋아 안 좋아? 네, 머리가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식물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식물 자신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면
자꾸 인간의 지능 차원에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지능 차원에서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병의 치유도 누구의 지능을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지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자기 지능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치유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이야, 참, 예, 참, 예. 여러분, 이 화가들이 말이에요. 이 꽃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런 색깔이 있을 수 있어. 그럼 화가들이 이거 흉내내서 이 색깔 뭐예요? 네, 배합. 네. 하느라고 수고합니다. 이렇게 배합해다도 이 색깔이 안 나와. 또 크서 다 안 나와. 네. 그러나 이 꽃을 보면 그 유전자 안에 이런 색깔이 나오도록 다 배합이 되도록 유전자의 기록이 다 돼. 아,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발 먹는 거 걱정 말고 모든 것을 뭐예요?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를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야, 여러분 저게 우리 저 모자 쓰고 계신 우리 누님 있어 저기 안경 끼고 아주 아주 총기가 아주 그냥 총총 나는 81세 할머니 누님이야 아시겠죠? 저분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는 왜 내가 암에 걸린 줄 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나를 뭐요? 막 너무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지. 강의 딱 들어보시던지. 아이고 막 나는 뭐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자신 있어 없어? 네. 그래서 막 이제 걱정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야, 그 식물들이 참 머리가 좋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을 저는 시골 할머니 차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에 손자를 보러 왔어요. 이 5살짜리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자동차. 자동차가 막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 할머니가 보니까 희한해, 안 해? 근데 할머니는 이 리모컨이라는 개념이 뭐? 없어. 손자가 실제로 전자파를 보내서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그 시골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서울 장난감은 똑똑하기도 하구나. 그 장난감 자동차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아닌데. 예. 식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식물의 지능이 있다는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은 결국 누구 수준밖에 안 돼요? 시골 할머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시골 할머니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참, 이 과학자들은 자꾸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시골 할머니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이왕이면. 연어 있죠, 연어. 연어의 종류가 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종류인데, 이 네 가지 종류 연어들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산에서 출생해. 응? 그렇죠?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어떻게? 강물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태어난 곳에 도착하면 거기서 알 낳고 죽어요. 그래서 연어의 수명이 4년입니다.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4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4년 후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 낳고 죽어요. 자, 알 낳고 다 죽으니까, 부모들이 죽으니까 새끼들을 가이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부모 없이 강을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태평양으로 와서 다시 돌아댕겨야 되는데 네 종류들의 연어들이 돌아댕기는 여행 코스가 다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연어 새끼들이 강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무슨 종류구나. 그래서 나는 이 노란색 종류구나. 치누크 종류구나. 치누크 종류는 이쯤 가면 빨간색하고 같이 가다가 이쯤 가면 빨간색은 계속 일로 가게 돼 있고 우리는 뭐요? 일로 3000포로 빠져가지고 일로 돌아오게 돼 있구나를 알고 가요? 몰라요. 어느 새끼가 어느 종인지 그거를 알고 어느 코스로 여행을 해야 될 것인지는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이 딱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거 이 코스 누가 정한 거요? 연어들이 네 종류 연어들 앉아가지고 회의해서 정한 거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는 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출생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애틀, 밴쿠버, 촤악 해서 4년 후에 촤악 이리로. 여기 우리 양양 남대천에도 연어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 이제 올 가을에 찾아 돌아올 연어들은 4년 전에 남대천에서 탄생한 연어들이요. 그럼 4년 후에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 그럼 자기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게? 자기 어떻게 자기 태어난 곳을 알고 돌아올까? 그 참 똑똑하네 연어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물냄새를 맡고 돌아온 그 4년 전에 태어난 강물의 뭐예요? 물냄새를 연어들이 기억하고 사람보다 낫다 그렇죠? 조그만한 연어 새끼 옷들 물 아, 요게 내 물냄새를 기억해야지.
내가 4년 후에 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예요.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창조하신 분은 나를 만들었으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야지, 책임!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 사랑이란 거는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책임져.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책임지고 여러분 모두를 뭐예요?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열심히 구라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믿어드리라, 이 말이야. 믿어주면은 마음 편해져요, 안 져요? 이거를 못 믿는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해요? 우리가 착해져야지. 우리가 뭐요?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 너는 됐어. 오늘로. 차재영, 너는 힘들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책임지실 만큼 사랑을 주신다. 이 개념이 하나도 없어. 아, 참.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 사랑이라 캐쌌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누구누구는 보자.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따졌어.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모르고 35년을 댕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기가 차가지고 기가 꽉 막혔어.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존재해서는 안 돼요. 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지도록 다. 내가 이미 다 뭐요? 뭐, 죄값을 지불할 게 있으면 뭐요? 내가 다 했다 이거야. 그거 소용없다 이거야. 우리가 착해져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 얘기요. 저는 차마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요. 이번 기회는 조금 피곤해서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왔는데 이 육종암 암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학이 알고 있는 암 종류 중에 최악의 암이 육종암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사코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고 얼마나 전이가 잘 되는지. 그래서 이건 건드릴 수도 없어요. 뭐 수술해도 금방 또 엉뚱한 곳에 생기고, 방사선 치료해도 또 막 금방 재발하고. 그래서 대개 의사들은 육종암이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금방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종암이에요. 그런데 육종암에 걸린 한 여자 집사님이 오세요. 여기 여러분 그 회복 얘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직접. 그 이분이
뇌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돼서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뇌에 전이 돼가지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예. 간에도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예. 이래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두 달 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자기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천국을 죽으면 천국 가는 건지 뭐예요?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이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를 사랑하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개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나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이론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이론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팔짱 딱 끼고 뭐예요? 어느 놈이 충분히 내 말 잘 듣냐? 말 잘 듣는 놈 골라가지고 어떻게 천국 보낸다는 이론은 조건적 이론이요. 그거는 우리들하고 맞는 이론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렇게 조사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다 어떻게 돼 버려요? 알랑방구 교인들이 돼 버려. 착해도 뭐 때문에 착한 거예요? 고마워서 착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착한 거야. 그런 것을 무서워서 착한 것을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럽니다. 나한테 감당이 안 되는 천국을 나에게 이미 뭐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뭐요? 주셨다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난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뭐요? 아닌데 그래도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천국 영주권을 뭐요? 발급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발급한 영주권을 안 받아. 안 받고 뭐라 그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꼭 저한테 영주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은 위선자가 되거나 결국은 에이,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같이 아무 자격도 아직도 갖추지 못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네? 네, 사랑해. 네. 그럴 때,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를 자녀로 삼아, 뭐요? 주셨다고요. 그래서 착해지면 그건 위선이요. 진정이에요. 진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절대로 너 아직도 부족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웃기고 있네. 그 뭐 돈 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너 5%밖에 안 내네. 십일조락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데 10%를 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안식일 교회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를 이제 이건 안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모른다 이거지 조사 중이다. 그리고 이제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절망했냐? 지금 두 달 안에 죽을 건데 두 달 안에 자기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절망이죠. 그러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구 박사를 찾아가라. 그걸 찾아왔어요, 여기에. 그게 3년 전이에요. 찾아. 그래서 이제 물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딱 봐라. 딱 보니까 맞아, 안 맞아요? 우와! 이렇게 된 거야. 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님. 이제는 두 달 안에 죽어도 상관 뭐요? 없어. 왜? 이제 천국에 뭐요? 가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뭐요? 내가 알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가지고 켜져서 다 놔버려서 육강 안에. 네. 예, 네. 예. 네. 다 놔버렸습니다. 예. 네. 그만큼, 여러분, 아, 내 장래가 확실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난 하나 간다. 다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요? 암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못 마셨던 술도 좀 마셔보고. 그리고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그러고 살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거를 진짜 믿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거를 왜 그럴 리가 없느냐면 그거를 진짜 믿게 하는 해주는 힘이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거를 믿게 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이분은 지금요, 원주에 사시는 분인데, 많은, 유명해졌어요. 왜? 육종암이 났으니까. 뉴 스타트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막 하루하루 사는 게 기뻐 안 기뻐? 예, 막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막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옛날에는 모르던 말씀을 다 이제 깨닫게 되고, 그분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성경만 보면 무서웠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 성경만 보면 뭐예요? 불꽃이 튄대. 이 머릿속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대. 팍! 하면, 와! 성경 한 구절 보면, 와! 와! 이게 안 되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아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도 불꽃놀이가, 생명의 불꽃놀이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면, 건강식에는 반드시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시시때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먹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뼈를 절대로 안 먹는 기린도 뼈가 필요할 상황이 되면 뼈를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건강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어. 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놈은 뉴스타 재수 없이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놈은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니 말은 맞는데 이제는 고기는 다 먹었구나. 아이고 내 발자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렇지? 뭐, 그,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이제 고기 마음대로 먹어야 되겠네. 그러지는 말라, 이 말이야. 그러지 말라.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건강식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올바른 개념을 가져. 그,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율법주의적 개념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제식이라는 뭐야. 뭐,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국물로 했냐? 고기 국물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래서 하고 막, 발발.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딱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옛날에 루루마니아라는 데를 가서 열흘 동안, 루마니아 곳곳을 댕기면서 이제 그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뉴스타트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아이고 거기는 막 진짜 가난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뭐 매일 나오는 게 뭐 빵 한 서너 쪼가리에다가 도마도 썰어놓고 오이 썰어놓고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먹어보소. 근데 그 사람들 먹을 건 그거밖에 없어. 그 싸구려 바나나도 사먹기 힘들어. 아이 근데 이 루마니아는 아직도 그만큼 이게 경제가 발전할 그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 끝나고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 근데 막 고기가 얼마나 땡기는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단골로 가는 그 호텔이 있었어요. 아마 요즘도 있을 거예요. 그 올림픽하고 버몬트, 거기에 있는 이제 뉴 서울 호텔이라고. 그 호텔 이제 1층이 식당인데 아주 음식을 깨끗하게 해요. 식당에서 뭐 먹은 것 같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호텔에 이제 투숙해가지고. 한국 조개하고 미국 조개하고 사이즈가 미국 조개 한 네 배나 커요. 네. 미국에서는 코비나라고 그러는 생선인데. 그거를 네 마리를 시켜가지고 개눈 감추듯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당에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보고 막 상고박사 고기 먹다. 그래서 룸서비스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인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마 어떤 교인들은 듣고, 아, 그때부터 박사님은 고기를 먹고 있었구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답답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법칙만 따라가는 거예요. 채식법. 여러분 하나님이 기린 보고 야, 너 뼈 좀 먹어라. 그런데 기린이
하나님 보고. 아니, 하나님. 저 보고 율법을 어기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래 싸우면 하나님도 참, 야, 이 자식 못 말리겠다. 그 못 말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못 말리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 닮은 교인들이 있어. 요새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건강식을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핵심으로 삼아서 그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주시는 하나님.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으면 그 암세포를 나도 모르게 죽여주시는 하나님. 내 혈당을 나도 모르게 뭐요? 조절하시는 하나님. 내 혈압을 나도 모르게 조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해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야 상구야 네가 알아서 혈당 조절하고 네가 알아서 혈압 조절하고 네가 알아서 암세포 죽이라. 그럼 상구는 바빠 죽는 거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자가 돼서 마치 사람이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이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